사역과 MMTS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강의안을 기점으로 제가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부분은 한국 사회에서 저희가 위디 선교회가 MMTS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실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위디 선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마이그런트 미션 트레이닝 스쿨에 대해서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나라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이게 사진이 좀 잘 보이시나요? 가장 최근 걸로 제가 자료를 찾아서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250만입니다. 합법적으로 귀화한 30만 명까지 포함해서 한 250만 정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제가 손으로 포인터를 안 움직여지네요. 2007년도에 저희가 MMTS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MM 이주자들이 100만이었습니다.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이주 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물밀듯 들어오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단일 문화권이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어떠한 이런 선교에 대한 방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1992년도부터 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선교의 대상이라는 부분을 각인을 했어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순복음 쪽에서 물론 이런 사역들을 먼저 시작했는데 대형교회 안에서 이들을 초대하면서 한국의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주로 통역하는 그런 위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오는 친구들은 외국인 친구들은 주로 아프리카권 또 아시아권 친구들이 많이 왔고 또 특히나 필리핀 친구들이 많이 왔고 이 친구들은 특히 영어권에서 온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미 이들 안에는 목회자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더불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라는 것을 알고서 이 사역이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는 것만 당시 90년대 초 92년도부터 저희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미션 코리아에 2년마다 시작한 여는 미션 코리아에 참여했지만 계속적으로 선교사님들의 앞에서 외치는 것은 가는 선교였습니다. 가라, go! 라고만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야 되고 보내야 되는 선교와 못지않게 하나님이 우리 곁에 보내시는 이 영혼들 그들도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외칠 때에 굉장한 많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외로움이 근 20년은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주로 경기나 서울이나 강남 등 경남 등 이런 산업단지가 있는 이런 곳에 주로 외국인들이 분포되어 있고요.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나라들로 보면은 역시나 중국입니다. 중국 특히 또 우리 같은 민족이라 볼 수 있는 조선족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유럽도 마찬가지이지만 또 700만이 넘게 나가 있는 우리 한국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점점 더 이 이주자들이 늘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불법 체류자들도 늘어나고 그렇게 늘어나는 불법 체류자들 속에서 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다문화 가정인데 다문화 가정은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도 보고 있지만 학교마다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반면 늘어나고 있는 학생들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안에서 갖고 있는 어려움은 뭐냐면 한국어가 제대로 되지 않고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의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제대로 언어가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한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소비 수준이나 이 담나 가정이 갖고 있는 그런 소비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가는 그 차이에서 오는 그런 소외감들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저희가 시작한 것이 2007년도에 한국 교회가 이주민 사역을 감당해야겠다. 그래서 이주자
2주 근로자 선교 훈련 학교를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Migrant Workers Mission School을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요. 2007년도에 저희가 이주민 선교 훈련 학교를 시작하면서 이 훈련에 대한 그 취지, 목적에 대해서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바꾸지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무려 50만에 육박하는, 그 당시 2007년도에 50만이었습니다. 50만에 육박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와 선교계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교의 인력으로 인식하여 많은 차원에서의 접근과 사역을 소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을 위한 선교의 훈련과 교육은 전무한 상태이다. 위디 국제선교회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15년간 이 사역을 진행해온 선교단체로서 이 분야를 위해 준비된 선교 헌신자를 교육 및 훈련해야 한다는 선교적 필요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선교학교를 열고자 한다. 그리하여서 시작된 게 MMS였는데 이 훈련의 과정에는 저희가 두 파트로 나눠서 훈련을 했습니다. 교육훈련과 사역훈련이었습니다. 교육훈련에는 먼저 강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현황들, 체류자들의 현황이나 그리고 성경적인 배경들. 저희가 아까 디아스포라 모임을 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했는데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 이슈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라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의 질문도 있으셨지만 성경적으로 이 이주자들에 대한 이 배경을 신학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돌아보았고 그리고 영역별로 종교권별로 영역권이라는 것은 근로자냐 유학생이냐 결혼 이민자냐 이러한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각 주마다 이러한 강의와 더불어서 매 주별 리뷰 질문지 페이퍼를 통하여서 자신만의 이러한 이주민 선교에 대한 철학을 정리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훈련 가운데 토론을 통하여서 내가 미처 듣지 못하고 갖지 못했던 것들을 그 토론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앞으로 이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할 때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평인데요. 영화나 독서를 통하여서 특히 저희가 추천했던 이 영화는 크래쉬라는 영화였습니다. 크래쉬가 2006년도에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았던 다민족사회 미국 안에서 겪는 이 충돌이 정말 리얼하게 우리 한국 민족까지도 나오는 이러한 영화였고 그러한 영화나 또는 이 당시만 해도 이 이주자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자들에 대한 스토리 또 이야기들이 별로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문장서 목사님 저희 위디에서 썼던 땅끝 이후 책이나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 다민족 안에서 다문화 안에서 충돌할 수 있는 것들 또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연구인데요. 이 부분은 마지막 수료식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전체 과정이 분명히 이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모든 훈련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그 대상 내가 어떤 대상을 섬겨야 될지 예를 들면 어떤 종교권을 섬겨야 될지 예를 들면 내가 있는 내 지역 교회 내 지역 있는 곳 안에서 내가 가장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연구하게 하였고 이것을 마지막 시간에 모든 기말 페이퍼로 쓰면서 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큰 그 훈련의 과정에서 교육 훈련 다음으로 저희가 사역 훈련을 했는데요. 그 사역 훈련은 전도가 필수죠. 전도는 전도로 배운다. 그래서 5분 브릿지를 실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5분 브릿지가 있는데 영문으로 해서 영문을 다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자님들과 더불어서 외우고 쓰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이 사역훈련 안에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그 영어 울렁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헬로 하면 끝납니다. 저희 아들에게 아들이 항상 영어를 하는데 하이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얘기했어요. 조금 더 길게 해.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했냐면 헬로 했습니다.
한 글자 늘어났습니다. 하물며 저희 아들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영어 울렁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서 영어를 먼저 다가가게 하고 접촉점을 갖게 했고 다가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만이 아니라 이 외국인 사역은, 이주민 사역은 계속적인 지속성이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찾아가지 않고 이 훈련 국가를 통해서 세 번, 네 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보기도입니다. 여기 혹시 왼편에 나와 있는 이 표는 2015년도에 GCF에서 필리핀 마닐라 GCF에서 있었던 GDM 모임 때 그 가이드북 맨 뒤에 나왔던 서클, 기도 서클입니다. 12 서클의 그 이주자들의 형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주자들의 형태의 모습을 통해서 매주 각 조별로 미션을 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조사해야 될 대상은 여행자들입니다.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여행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조합으로 움직이고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여행자들이 들어와 있고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그들이 갖는 어려움은 뭐고 또 이들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흘러들어오고 또 어떻게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등 다양한 이러한 컨텐츠를 통하여서 중보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훈련의 마지막은 사역단체 탐방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총 훈련은 세 달에서 네 달, 넉 달까지 가게 되어지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다른 타 선교단체를 방문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만약에 종교권별로 특히나 불교권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불교권에 집중하고 있는 아니면 이슬람권에 관심이 있다면 이슬람권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선교단체를 방문하게 했고 대상별로 근로자에 관심이 있다 했을 때 근로자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곳에 또는 방문하게 했고 그래서 그곳 안에서 직접 그들의 예배에도 참석하고 그들의 사역 노하우도 그들의 사역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자신들이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 4일에 개강했던 MMTS 1기가 처음 신청자는 16명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타가 있는데 산수만 교회를 제가 집어넣었던 이유는 저희가 1997년도에 산소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와 선교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독립된 선교단체도 있지만 현지 목회도 하는 속에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내 교인들이 이 이주민 선교 이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담임 목사의 선교의 파트너로 세우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함께 매년 매 기수마다 함께 받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이 선교 훈련은 처음에는 MMS 마이그란 이주 근로자만 집중했었지만 4기부터 2010년부터 이제는 마이그란트 워커가 아니라 마이그란트 미션으로 해서 이주자 전체로 훈련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커리큘럼을 보시면 저희가 가장 보편적으로 선교 훈련을 받을 때 미션 퍼스펙트를 가지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벤치마킹 해보려 했습니다. 이주민 선교의 MMTS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해서 신학적 역사적 관점에서 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전략적 관점에서 그들을 다가갈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배치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커리큘럼이 변화되어졌고 그때그때마다 이주자 정책이나 법, 그 흐름들 또 그 어디 저희가 이주자 선교 훈련학교를 시작했을 때는 국내에서 유일한 이주자 선교 훈련 단체였기 때문에 어디서도 배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 이 해년마다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서 총 이 과정까지 되었습니다. 올해 19기까지 마쳤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새로운 도전들이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총 19기까지 362명. 제가 퍼스펙티브 123기거든요. 한국에서. 퍼스펙티브 123기인데 123기 때 함께 훈련받았던 훈련생들이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7년도부터 2019년 올해 19기까지 훈련받은 게 36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에서 오신 이 선교 훈련생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각 지역 안에서 이주민 선교가 일어나고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정주와 비정주를 함께 품고 가고 있습니다. 정주, 머물고 있는 결혼 이민자들 그들을 대하여서는 그들에 대하여서는 목회적 관점에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비정주 가야만 되는 그들을 향하여서는 선교적 관점에서 이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보내는 것으로만 사역을 끝내지 않고 그 보낸 자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미션 트립을 가서 그 가족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2019년에 저희 MMTS가 또 새로운 도전이 있었다면 주한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MMTS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기를 진행했는데요. 인천 순복음교회와 주한장로교회 총 25명의 훈련생들이 훈련을 받고 이번 22일 날 수료식을 받습니다. 19기 클래식 19기와 주한대 팀이 함께 수료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한대 팀은 이 학기에 심화 과정으로서 실제적으로 이주민 선교사로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도전은 전주 미전대학교에서 MMTS 학과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학과로 이 인정이 되어지는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만 이주민 선교 훈련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주민 선교 훈련학교를 했는데요. 그 과정이 이제 마니풀 북동부 인디아의 마니풀에서는 목회자들을 초청하여서 그곳에서는 정말 많은 이주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초청하여서 MMTS를 통한 세미나를 열게 되었고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1차 정식 인텐시브 과정으로 MMTS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MMTS를 수료하신 분들과 함께 이곳에 이카리 가와고의 지역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세운 히카리 복음교회에 방문하여서 걸어서 5분 10분밖에 안 되는 곳에 동경국제대학이 있습니다. 그곳에 34개 나라에서 온 200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네팔 친구들이 이 히카리 복음교회에 찾아오는데 저희에게 손짓을 하였습니다. 저희 20여 년 동안 함께 했던 선배 선교사님이 있고 그 선교사님께 이주민들의 이주민 사역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을 때 듣지를 않으셨어요. 사모님도 목사님도 두 분 선교사님들이 이 MMTS 훈련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셨는데 네팔 근로자들이 이 카리 복음교회에 찾아오면서 이 필요성을 알고 저희에게 손짓해서 작년에 정식으로 방문하여서 이 MMTS를 함께 나누고 그 과정 훈련 중에 MMTS 그 네팔 근로자들이 찾아왔고 그 친구들이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여서 이 네팔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MMTS는 이 선교 훈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MMTS를 수료한 훈련생들은 수료자들은 땅끝 이후 선교 모임 줄여서 땅이선이라고 해서 이 동문 모임을 지속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뭘까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목마른 게 뭘까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것에 대한 세미나나 포럼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들에게 또 방문해서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스리랑카 가족 쉼터가 있지요. 내일 오후에 이 시간에 듣게 될 우리 매일교회 김혜원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곳입니다. MMTS 9기 출신이시고 이렇게 이 훈련을 마치자마자 스리랑카 펠로우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서로 땅끝 이 땅에서 모임들이 함께 힘을 실어주면서 서로 방문하고 격려의 줌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주사 사역에 대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샬롬 하우스 개가 모습인데 내일 자세히 보여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MMTS를 줄인 심플화한 모습인데 정식으로 클래식 MMTS를 받지 못하는 경우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 필요성을 저희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하는 위탁 훈련을 요청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예로서 열린교회나 세중앙교회나 부산의 수용로교회나 이런 곳에 또 순회선교단 팀이나 이런 팀들이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저에게 위탁 훈련을 할 때 3박 4일, 2박 3일 합숙하면서 함께 선교 훈련을 합니다. 함께 또 그 현장도 체험하고 하면서 이들 안에서 이주민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면서 이주민 선교 훈련학교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배우는 선교 훈련,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도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선교 훈련 학교의 장 같습니다. 크게 마가복음 16장 중에서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한 부분이 7장, 8장까지 나오고 그 9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8장까지 예수님의 권위는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종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외되고 억누르고 포로되고 정말 또한 무시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특히 7장, 8장에서는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툭 이 질문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7장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보시면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 두로 지방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딸이 있고 그 여인이 그 어미가 그 딸을 고쳐주십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그 딸을 고쳐주시지요. 그리고 그 두로에서 나와서 시돈으로 가시고 데가볼리로 가서 이방 사람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6장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8장으로 넘어와서 칠병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미 오병이의 사건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제자들의 그 말을 주님께서 감지하시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권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셨을까? 그것도 소외된 영혼들에게 찾아가셨을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당신이 손수 소외되고 외롭고 억눌렸던 그 영혼들에게 그들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 아픔을 드러내신다기보다는 그 제자들을 끌고 다니시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 사건이 또 8장 22절에서 보면 맹인을 안수하여서 고쳐주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참 정말 지극히 제한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한다고 해도
그 제안을 그 제안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92년도부터 이 사역을 하오고는 있지만 제가 여전히 어려운 건 목회입니다. 여전히 해도 해도 어려운 게 목회입니다. 아직 30년이 되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거 I'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훈련이든 사역훈련이든 이 모든 훈련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억누람 속에서 주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눈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귀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시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수 에허 크리스토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말 못한 자들을 고쳐주심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주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제가 아무리 이주민 선교 훈련을 말씀드린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제자도를 디아스포라 선교를 말한다 해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민족이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날을 위해서 저희는 앞으로도 뛰고 있고 뛸 것이고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